서벨을 강화해라! 분리된 불길에게 습격당하면 안 된다! 서벨리안, 이 전당에 스며든 어둠이 내 힘을 뺏는다. 느껴지나? 그래, 잘못하면 잠시 따겠어. 다행히 우리 용사들은 위험받지 않았군. 그만큼 더 사카레스를 막아야 한다. 놈이 이곳에 잠들어있는 놈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해. 병사가 더 죽기 전에 멈춰라 다시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 동아리의 비밀은 우리 것이다. 이곳의 힘으로 두 번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전열이 무너집니다, 사카레스님. 이제 무리입니다. 다른 전략이 있는데 들어보겠나? 나는 네타연을 섬길 당시 여러 강력한 도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그 중에 당장 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비록 아군과 적을 구분하진 못하지만 이 힘은 대체 뭐지? 네타이온 방어구를 강력히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이건 비교적 준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침입자들을 제거하기엔 충분해. 진행해라. 아직 전장에 아군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길.
공제가 약해지는 건 자크레스는 우리 정신을 공격할 힘을 손에 넣은 건가? 내 신자에게 그런 힘은 없다. 아들아, 하나둘 깨어나는 사악한 존재들이 내 존재를 감지한다. 아버지, 나는 메아리일 뿐이다. 비밀을 약탈하러 온 침입자들을 막아낼 힘은 없지. 후계자들이 도착했으니 외부인이 네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겠지. 나의 몰락에 어떤 외부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야. 경계로 확보해라! 레시오, 난 따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 사카레스를 처리하겠다. 넌 다른 길로 가서 조사해봐. 영리한 계획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전당에서 나는 세상을 빚어낸 경위를 창조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방치되어 현재를 벗어났지. 강인한 의지를 복종시켜야 한다. 나도 실험의 결과물이 마찬가지야. 당신의 과신이 없애려고 했었지. 너는 내 효율이다. 살아남을 힘이 있다는 그 증거지. 화염과 암무 둘 다 강력하고 영향력이 크지. 한층 더 위대한 힘이 된다. 다스리는 법을 익히면 누구도 내게 맞설 수 없다. 멸자 벌레들아, 내 지옥불의 먹이가 되어라! 불의 장벽이 솟는다! 불의 장벽이 솟는다!
것이네. 불타오르리라! 상암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너무 위험해 통제가 어려워 보인다. 너에게 과거 불길을 지배할 의지가 있다, 아들아. 이론의 성취를 상상해 보아라.
네타리온의 드렉티르가 발달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나치게 불안정해 통제가 어려웠지. 하지만 실패 속에서 나는 남들이 놓친 기회를 보았다. 초기에 만든 이 드렉티르 실험체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이 다분하지. 그래도 실험체가 만들어내는 사륙의 현장은 기록할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새 실험체가 되어줘야겠다. 본적으로 만들어준 마! 군대의 폭발을 들어라! 실험체에는 과도한 비전력을 주인 무술이 장난감이다! 던져주마! 생명체는 안타깝게도 아무 죄도 없었고, 그래서 주입 과정을 개선했다. 죽어라, 열등한 미무라. 존재를 지워준다.
쏟아진다.